1991년 소련에서 독립 후 누르술탄은 황무지를 개간해 2011년에는 중앙아시아에서 최초로 동계 아시안게임이, 2017년에는 세계 박람회가 열린 도시다. 불과 20여 년 만에 불모지에서 국제경기가 열렸다니 왠지 강인한 민족성이 느껴진다. 그런데 이곳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 화려한 의상에 독특한 모자까지. 옆에 있는 남자 노래를 하는 건지 뭘 연주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전통 옷에 전통 악기까지. 알고 보니 오늘 이곳에서 봄맞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단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춘분에 열리는 봄맞이 나우루즈는 겨우내 잠자고 있던 자연이 깨어나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행사다. 다양한 전통놀이가 행해지고 있는 가운데 그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은 카자흐스탄에서 제일 인기 있는 전통 씨름, 바로 쿠레스다. 유도와 레슬링을 결합해놓은 쿠레스는 상대의 등이 바닥에 먼저 닿도록 쓰러뜨리면 승리한다. 아이와 어른 누구라 할 것 없이 보는 내내 모두 하나가 돼서 즐긴다. кең даламызда ашық аспанда тәуелсіз елімізде ұлттық мерекемізді тойлап жатырмыз. Корей еліне дұғай сәлем, қазақ елінен.